안녕하세요, 가드카입니다. 오늘은 거의 반년 만에 올리는 베니시드 영상이고요. 베니시드 한국인 유저풀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이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베니시드 때문에 제 채널에 구독해주신 분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자주 베니시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게임 플레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녹화를 뜨고 나서 편집하려고 보니까 사운드가 없이 녹화가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제 자신의 플레이를 보면서 마치 지금 하고 있는 척 재녹음을 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은 이유는 그래서 제가 평소와 다른 자세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자를 한 45도 젖히고 거의 이제 반쯤 누워가지고 아주 편안한 상태로 그까이까 대충 녹음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없이 녹화된 거를 알고 나서 한 10분 정도 멘붕하고 있다가 아씨 이거 그냥 접을까 싶었는데 멘탈을 부여잡고 다시 재녹음하고 있으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게임 사운드도 없어가지고 이 음악을 제가 엄청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 중에 가장 잔잔한 걸로 모아가지고 일단 부금을 넣었는데 혹시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음악 넣는 게 좀 별로다 싶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별로라고 하시면은 다음부터는 그냥 게임 자체 부금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번 마을은 메가 모드로 플레이하고 있고요. 목표는 인구 1000명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끝나면은 CC 모드로 1000명 그리고 바닐라 모드로 1000명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베니시드도 그렇고 시티즈 스카일라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략이나 팀 영상 말고 처음부터 도시를 이렇게 쭉 짓는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댓글들이 몇 번 보였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게임을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게임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이게 멍 때리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혼자 멍 때리기도 하고 뭐 건물 하나 짓는데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위치도 막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다시 여기 했다가 막 이렇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편집된 영상만 올리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잘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둘째치고 일단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좀 실력이 늘어서 시원시원하게 팍팍 지을 수 있게 되면은 시티즈도 그렇고 베니시드도 그렇고 무편집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영상은 최대한 편집 없이 조금 길게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무 스크립트가 없지만은 이게 혹시 중간중간 생각나는 팁이나 공략 같은 게 있으면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게임 세팅은 아까 맨 처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베니시드 몇 판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제 아실 텐데 난이도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게임 내에서 이제 조금 시간 지나고 안정권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진짜 난이도는 이제 기후죠. 근데 기후를 제가 일단은 그냥 보통으로 해놨어요. 이게 기후를 가혹함, 하쉬로 해놓으면은 농사가 흉년이 들 때 진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기후를 그냥 보통으로 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봐주세요. 나중에 가혹함으로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혹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알려드리면은 지금 원래 베니시드랑 땅 색깔이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거는 메가모드 9에 있는 옵션이고요. 시티즈 스카이라인에 있는 맵 테마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가모드에 진짜 많은 맵 테마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캠핑 가고 싶은 욕구를 대리만족해 줄 수 있는 숲속의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메가모드 9에는 건물 종류가 많은 만큼 초반에 이렇게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텐트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거 사실 초반에 짓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땔감을 무지하게 먹기 때문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그냥 지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요즘 캠핑을 가고 싶기 때문에 제발 보내줘. 그래서 옆에 있는
이거를 한국말로 제가 뭐라 해야 될지, 포레스터 슬롯지를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포레스터가 산림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산림원 하면은 진짜 뭔가 공무원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냥 나무꾼이라고 합시다. 나무꾼. 나무꾼은 근데 그냥 벌목만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나무도 심는단 말이에요. 아무튼 어쨌든 나무꾼이라고 할게요. 나무꾼이 일하는 데랑 그리고 채집하는 사람들, 채집꾼 그리고 약초꾼. 한국말로 하니까 자꾸 꾼이 되는데, 사냥꾼. 요 일터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냥 조그만하고 눈에 안 띄는 거, 캠핑 분위기에 뭔가 어울릴 만한 것들을 일단 지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초반에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거를 지어서 훨씬 더 적은 자원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게임 내에서 석재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석재 자원은 이게 리젠이 안 되기 때문에,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은 저 위에 있는 조그만한 나무들처럼 새로 이렇게 자라지만, 석재는 그냥 없어지는 자원이니, 고갈되는 자원이다 보니까 그 자원을 초반에 이제 아낄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이득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진짜 쓸데없이 캠프파이어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무런 기능도 없습니다. 얘는 그냥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아, 따뜻하다 이러고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지어봤어요. 메가무드에 이렇게 재밌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냥 분위기 내는 건물들도 있고. 저거 계속 놔두면 뗄감을 계속 쓰는데, 일단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어차피 난이도 지금 쉬우니까.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저번 기본 공략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이제 요렇게까지 이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약초꾼, 그 다음에 벌목꾼, 채집꾼, 사냥꾼 요렇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라 해가지고 지금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가장 먼저 뭐냐면 이제 도구를 신경을 써야 돼요. 이때 되면은 이제 도구가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구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메가모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메가모드에서는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이 작업장 같은 거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를 짓는 건데, 그냥 기본 그 블랙스미스를 지어도 괜찮아요. 기본 대장간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요거를 짓는 게, 자원이 초반에 좀 후달리니까 얘를 지으면은 자원을 조금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다른 대장간을 만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저 조그마한 거 지어놓고 나중에 푸시기도 편하고 자원도 세이브하고 옵션은 다 똑같고. 이게 왜냐하면은 대장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대장간들마다 지을 수 있는 도구들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대장간을 지으면은 나무로 도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도구로 초반에 버티다가 이제 거래를 통해서, 교역을 통해 가지고 되게 좋은 도구들을 초반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게임이 조금 이제 쉬워지거든요. 메가모드의 좋은 점이 또 요거죠. 초반부터 되게 다양한 종류의 교육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지은 요런 교육소 같은 거는 씨앗 종류, 씨앗만 취급하는 교육소고, 요거 지어놓으면은 이제 금방 우리가 농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모드는 사실 어떻게 플레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진짜 쉬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건물을 안 쓴다 싶으면은 되게 어려운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메가모드나 CC모드가 없이 플레이 하시면은 초반에 그 내 도시 통계를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느 자원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CC모드랑 메가모드에는 그 타운홀 말고도 그것도 되게 작은 버전 그 건물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지어놓으면 초반부터 내 도시를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예요. 그리고 호구조사도 좀 해주고,
작업장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작업장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냥 나무로 된 도구를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초반에 지금 우리가 도구가 6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도구가 한 자리 수가 됐다 싶으면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메가모드에서 이 바닐라 건물들이 조금씩 수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바닐라 건물들이 메가모드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장고 역할을 함께 해줘요. 근데 그게 사실 더 좀 말이 되는 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저장고를 따로 지어야 하는 게 좀 말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큰 건물인 대신 저장고 역할을 해줘서 제가 따로 더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장고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짓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포레스터스 로지 새로 이제 지을 거니까 지금 지어놓은 텐트들이랑 얘네들이 별로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빠른 인구 성장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건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또 너무 오랜만에 플레이하는 거라서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이 정도로 건물 수가 많으면은 검색 기능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또 정리가 안 된 건물들이 한 바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즈가 안 돼 있어요. 얘는 알아서 기억을 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방금 지은 사냥꾼 1턴은 그 바닐라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장고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장고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작은 저장고 툴이에요. 여기 툴바에 있는 저장고 탭에서 작은 저장고들만 모아놓은 탭을 클릭을 하고 또 위에 서브 메뉴가 또 나오죠. 여기다가 물레방아 제재소를 지을 걸 그랬어요. 이거 물레방아 제재소라고 하는 거 맞나요? 워터 윌 소우밀이니까 나중에 아마 제가 저거를 부시고 새로 지었을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엄청 길죠. 그리고 메뉴 찾는 시간도 엄청 길고, 요 아까 전에 지금 휙 지나갔는데 저 배랑 이렇게 가로등 비슷하게 돼 있는 저 건물을 만드시면은 저게 나무 20이었나?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거를 지어 놓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통계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자주 누를 겁니다. 자, 그리고 CC모드 건물 요거 타이니 쉑이라는 집을 초반에 저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게 저 상태로는 별로 안 좋은데 저걸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은 되게 가성비가 좋은 집이거든요. 뗄감도 많이 안 쓰고. 그래서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얼른 집을 부시고 새 집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니 쉑을 일터랑 아주 가깝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얘가 공간을 많이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공간이 더 늘어나요. 나무를 더 많이 심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음식들이 더 자라겠죠. 도구가 50 정도 올라왔으니까 작업장에선 일을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위치를 옮기고 있어요. 씨앗 교역소의 위치를 지금 옮겨서 지금 짓고 있고, 자, 지금 아까 저 타운 어라이벌이라는 건물 요거 지으니까 통계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짓자마자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굉장히 든든한 국밥 같은 집이 지어질 겁니다.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약간 조금 더 돌처럼 보이는 집이 되는 것 뿐이고, 지금 방금 보시면은 남자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철거 명령 내렸다가 취소하면은 새로운 가족이 지금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인구가 빨리빨리 늘게 됩니다. 동선 생각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한 칸 띄어서 해주시면 좋고, 채집꾼 오두막 생겼으니까 방금 하나 철거했고, 그래서 방금 포레스터 슬롯이나 기다려서 눌렀을 때 보시면은 밑에 저장고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텐트에 사는 애들 지금 이사시키고 있고요. 집은 요거 지어진 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이 초반에 길을 짓는 거는 사실은 선택사항이에요. 길이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번 게임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길을 지었는데, 길을 짓는 거의 장점은 이제 어쨌든 시민들이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길을 안 지으면은, 길을 안 짓고 초반에 플레이를 하면은 그만큼 도구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짓는데 도구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베니시드에서 도로를 지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빨리 이동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길을 지어 놓으면은 당연히 작업 속도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리고 이 타이니 쉑, 아까 이 작은 집을 지으면 좋은 게, 그 이 셀러를 지는 이 셀러를 지을 때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셀러들을 종류별로 나눠서 이렇게 지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음식을 넣는 곳, 여기는 도구를 넣는 곳, 그리고 이 셀러들이 생각보다 수용량이 되게 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위가 1000이었나?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집집마다 이렇게 지어 놓으면은 거의 초반에 저장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딱 하나 단점은 이제 종류별로 다 지어야 된다는 거. 다 지을 필요는 없고, 내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종류는 다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땔감 넣는 곳, 그리고 보면 여기 포더라고 있는데, 이게 검색해보니까 여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플레이해본 바로는 저것도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축 우리 같은 거를 지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우유 같은 거를 생산하는 데 쓰이고, 또 그린하우스 같은 거를 지으면은 퇴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포더를 가지고 컴포스트, 퇴비라는 걸 만들 수 있어서 농사 안 짓고 그린하우스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기도 한데, 일단 그렇게 하면은 좀 게임이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초반에 포더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팔아버리는 편이에요. 이게 은근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땅에 있는 것도 갈아서 저는 빨리 팔아버리는 편인데, 왜냐면은 저게 이렇게 땅에 있으면은 음식이 자랄 공간이 좀 부족해지니까 빨리 파는 편입니다. 저는 이 포레스터스 롯지 영역 안에 최대한 아까 그래서 말했던 포더라든가 석재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무가 아닌 자원들, 나무랑 음식이 아닌 자원들은 최대한 빨리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은 동선이 이제 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장을 하나 지어주는 게 좋겠죠. 대강 위치를 잡아주고 한 인구 4-50명쯤 됐을 때부터는 교육을 이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에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텐트 같은 거는 저는 확장할 때 임시 거처로 저는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일단 지어서 주변에 좀 정리를 하든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하는 용도로 이제 텐트를 쓰는 거는 좋습니다. 초반에는 땔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제재소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중에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모듈로 돼 있죠. 그래서 거의 조립식처럼 요거를 짓고 나서 옆에 이제 요런 독들을 더 추가해서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저는 주변에 큰 강이든 작은 강이든 강이 있다 싶으면은 그냥 요거를 짓는 편이에요. 그래서 워터윌, 소우밀 요거. 물레방아가 돌아갔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베니시드에서는 건물이 움직이는 것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배가 오면은 저는 초반에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곡식들 아니면은 이제 채소들 중 하나를 주문을 이렇게 해놉니다. 그래서 에브리 비지트라고 하면 올 때마다 얘를 가지고 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스트 원스 하면은 한 번만, 그 이후로는 랜덤으로 가지고 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문을 하면은 가격이 좀 비싸집니다. 얼마큼 비싸지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거의 체감상 거의 20% 정도 비싸지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근데 너무 비싸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비싸지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원하는 게 랜덤으로 오면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씨앗을 원했는데 내가 주문도 안 했는데 랜덤으로 왔다, 그러면은 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원하는 씨앗이 있으니까, 그리고 길을 내주고 위치를 지금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래로 가는 길을 내주고 시장 위치를 지금 다시 잡고 있고, 보시면은 고민을 엄청 하고 있죠 지금. 별거 아닌데 그냥 지으면 되는데, 저는 왠지 위치를 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별 차이 없는데, 그냥 한 칸 차이일 뿐인데, 왜냐면 베니시드는 건물을 다시 짓고 막 이렇게 부시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시티즈 스카일라인처럼 펑 하고 짓고 펑 하고 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도 낭비되고 자원도 소모가 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시티즈 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한다는 거. 학교 위치도 지금 엄청 고민을 해서 아 그냥 좀 지어라 이씨 거기 지어 그냥 그래 아니 그냥 지어 아 빨리 차야 돼어 자 여기에다가 그 제재소를 지금 하나를 더 지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위치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지어야지 하고 안 지을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이래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답답하죠?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길게 플레이한 거를 제가 올리는 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길게 플레이한 거는 편집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긴 영상에서 저 부분을 다 찾아야 돼 가지고 자, 이 제재소가 완성이 됐으니까 지금 빨리 우리 도구를 좀 좋은 도구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메가모드가 바닐라보다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가 이 도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바닐라는 그냥 땅에서 바로 철을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철 가지고 바로 도구를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아이언 툴을 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언 툴을 만들려면은 막 이렇게 철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제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또 제련하는데 다른 종류의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초반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우든 툴, 그러니까 나무로 된 나무 도구, 그리고 러프 툴. 러프 툴은 거친 그냥 대충 만든 도구라는 뜻인데 그것도 이제 나무 툴이랑 그 러프 툴은 굉장히 금방금방 소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도구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초반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워크숍을 지어서 나무로 일단은 도구를 충당을 하시고 요 건물, 그죠? 워터윌 소우밀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보다 더싼 건물들이 있어요. 제재소 건물이 있어요. 작업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짓는 편인데 어쨌든 이 럼버를 빨리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소를 인더스트리 교육소를 빨리 지어가지고 도구를 확보하는 게 가장 급한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배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도구를 주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배가 도착을 해서 도구를 지금 찾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자원 종류도 많아가지고 이 중에 카본 스틸 툴 그리고 강화된 스틸 툴을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일단 요것만 주문을 해놓고 가지고 와라 하면은 다음에 올때 제가 도구를 가지고 올 겁니다. 호구 조사는 그래서 계속해서 해주시고 인구를 빨리 늘리고 싶다면은 집을 지을 수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늘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9살 된 애가 있으면 바로 짓기를 시작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다행히 이맵 자체에 석재가 많아가지고 지금 시장도 바로바로 지어도 괜찮을 것 같고 가끔 가다가 맵 자체에 시작하는 지점에 석재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게임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어떤 건물을 지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석재를 아껴서 석재도 수입해야 되겠죠. 방금 주문했던 그 좋은 도구들이 오게 되면은 도구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도구를 이렇게 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석재를 사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는 자원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필요 없거나 남는 자원들. 근데 지금은 되게 빠듯하죠. 근데 오른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자원이 남기 시작할 겁니다. 기후도 보통으로 했고 일단 기후를 보통으로 해놓으면은 게임은 되게 쉬워요. 말 그대로 힐링 게임입니다. 아마 여기서 살 돈이 없어서 못 샀을 거예요. 5천은 없죠. 8만한 게 없어. 그래서 땔감을 얼른 만들어야 돼. 땔감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아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냈을 거예요. 그냥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내가 지금 5천을 내야 되기 때문에 5천을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아 그냥 빨리 보내. 없어. 안 돼. 그걸로 택도 없어. 아 방금 봤던 저 오트 씨앗도 랜덤으로 제가 그냥 가지고 왔으면은 4천에 아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뭐 4천이라도 지금 팔 수 있는 자원이 없어가지고 못 샀겠지만 어쨌든 천이 더 비싸진다는 거. 25%가 비싸지네. 와 엄청 비싸네. 그래도 뭐 랜덤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제가 정말 뭐를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필요 없는 것만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비싸지만 빨리 구하면 빨리 구할수록 좋은 게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애들. 밀가루로 빻아서 베이커리에서 이제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옥수수 그리고 오트 뭐 보리, 밀 요런 게 이제 좋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기억이 맞다면 아마 옥수수가 조금 쌌을 거예요. 다른 그 곡식들에 비해서. 자 이제 왔죠? 총 필요한 게 내가 지금 1525니까 여기서 보고 이때는 단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사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 도구가 34밖에 없죠. 저게 다 나무로 된 도구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닳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얼른 땔감 만들고 이제 목재 만들어야 되는데 도구 만드는데 나무를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참고로 저렇게 배가 도착했을 때 그 저 뜨는 창에서 압정 모양 저 아이콘을 클릭을 해놓고 이렇게 창을 띄워놓으면은 저 창을 끄지 않는 한 배가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가지고 온 것 같으면은 1000 여기 밑에 내가 29를 더 내고 있다 그러니까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드 그리고 디스미스 하고 얘네는 다시 0으로 만들어주고 일꾼은 하나만. 일꾼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저 안에 있는 도구들이랑 잉여 자원들을 이제 교육소에서 꺼내오기 때문에
저 교육소가 비워지기 전까지는 일꾼을 한 명 정도는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호구조사. 호구조사는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필요한 집을 더 지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주변에 집이 많이 생겼으니까 여기도 일꾼을 풀로 채워주고. 사실 도시가 요 정도 사이즈면은 시장을 안 지어도 괜찮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시장을 지으면은 시장 짓는데 석재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안 짓는 건데, 이 맵은 아까 말했듯이 석재가 되게 많은 맵이라 가지고 그냥 시장을 지어버렸습니다. 시장을 지어서 나쁠 건 없어요. 이제 초반에 석재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지금 안 짓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한 건데, 시장을 지어두면 확실히 동선이 많이 짧아집니다. 저기 오른쪽 마을에 살던 애들이 막 일을 하다가 도구가 부족해지면 도구가 있는 데까지 막 찾아가요. 근데 시장에 있는 애들이 뭐 도구도 가지고 와놓고 밥도 가지고 와놓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시장에서 사가면 되기 때문에 동선이 이제 여기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슬슬 일손이 지금 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게임이 조금씩 편해지긴 할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도 점점 편해지고 슬슬 잠이 오고, 녹음하다가 잠들고, 편집 못하고, 영상을 못 올리고, 잠 오는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요를 누르고, 그리고 채널이 망하고 유튜브를 접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드디어 첫 씨앗을 사게 되네요. 그래서 오트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더 많이 내고 있으니까 식량은 요것만 팔면 되고, 오트는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된다. 다음엔 요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콘도 없어도 될 것 같고. 요 수치를 계속해서 0으로 조절을 안 해주면은 얘네들이 다시 그거를 다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0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쯤부터 교육을 제가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은 중간에 시장 옆에 지금 건물이 하나 지어지고 있죠. 저게 학교입니다. 지금 늦은 겨울인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식량이 폭발할 거예요. 왜냐면은 곡식 씨앗을 얻었기 때문에. 교육을 바로 시작을 해주고. 뭐 가지고 왔니? 지금 필요한가? 지금 이쪽에서 할 거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다리를 놓고, 왼쪽에 넓은 땅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확장을 하려고 다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남는 땅이니까 여기다가 추가 건물들을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확장하는 데에 동선도 조금 짧아지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우리는 남아도는 게 지금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를 지금 더 살 필요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도구보다는 석재를 왼쪽으로 이제 확장하다 보면 석재가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쯤에다가 시장을 하나 더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에 집들을 지을 거라면은 여기 사는 애들은 좀 동선이 길어지니까 지금 제가 켜놓은 메뉴들이 제가 즐겨 쓰는 건물들인데 석재를 좀 많이 쓰는 대신에 되게 따뜻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은 모듈러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조립식처럼 조립식으로 이렇게 2층, 3층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되게 넓은 맵이라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공간을 막 극한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는 없어서 그냥 2층짜리로 2층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 영상은 여기쯤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은 원래는 이게 플레이하면서 제가 주저리 떠들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가가지고 굉장히 어색한 영상이 돼버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왼쪽으로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농사도 짓고 좀 집도 팍팍 지어서 말랑 1000명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빠지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하였습니다.